2월 16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던 예상은 다행히도 지나갔지만 여전히 그 불씨는 곳곳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주민의 절반 이상이 러시아인들인 루안스크와 도네츠크 두 지역에서 최근 심상치 않은 내용의 소식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타고 속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20일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반군이 가한 폭격으로 우크라이나 군인이 사망했다고 키예프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군 측에서는 우크라이나에 공격이 있었고 자신들이 그 공격을 막아냈다고 상반된 발표를 했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 발표가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두블리 지역에서 러시아가 지원하는 지도자들이 총동원을 발표하면서 구소련 국가에서 전투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지도자인 데니스 푸실리는 예비역에 있는 동포들에게 징병소에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총동원에 관한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라고 비디오 성명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푸실리는 우크라이나 군대가 선제 공격을 개시했고 자신이 속한 지역의 군대가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계획한 공격을 막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실리는 가족, 자녀, 아내,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 수 있는 공화국의 모든 남성들에게 호소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루안스크 분리주의 지역의 지도자인 레오니드 파시니크도 총동원 명령을 내렸으며 총동원 명령에 따라 18세에서 55세 사이에 모든 남성이 이 지역을 떠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서로 다른 주장으로 극도의 혼란과 전쟁 발발에 대한 위기감은 극도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분리주의자들은 민스크 협정에 의해 금지된 중포를 사용하여 20개 이상의 주민정착촌에 발포를 하는 등 계속해서 수십 건의 휴전 위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반군의 거점지역인 루안스크와 도네츠크 지역의 마을에서는 3만여 명의 주민들이 안전지역으로 대피를 마쳤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도시에는 총을 들 수 있는 남성들만 남고 계속해서 군병력 장비들이 이동 배치되고 있으며 도시 주변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산발적인 포성이 들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대규모 부대들이 국경을 따라 배치가 완료되고 추가 증강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의 이목이 2014년 돈바스 전쟁 때처럼 우크라이나 동부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의 위기 사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전쟁으로 번지게 된다면 그 시작점은 바로 우크라이나 동부의 분리 지역이 중심이 될 겁니다. 돈바스와 도네츠크의 총 동원령과 주민 대피가 그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쟁의 위기가 다가오는 신호에 몹시 안타깝기만 하고 그들에게 평화가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